일단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크게 이겨서 기분은 좋은데 전반전에는 저희가 5점 지고 끝났거든요. 그래서 내일 2차전 있을 때 전반전 같은 경기를 하지 않기 위해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. 저는 전반전 시합이 더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리고 코치 선생님도 그러셨고 감독 선생님도 그러셨고 전반전처럼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지적받은 거 생각하면서 후반전에 다시 준비해서 들어왔는데 애들이 많이 도와줘서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슛감이요? 슛감이 좋은 건 아니고요. 그냥 감독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배운 대로만 그냥 쏘면 마음 편하게 종규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도 리바운드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쏘니까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제가 선영이 형 시합을 많이 보고 제가 대표팀 뽑혔을 때도 선영이 형 하는 걸 많이 보고 드리블도 많이 보고 속공에서 메이드하는 능력도 많이 보고 배워서 제가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앙대 나름 다 힘들고요. 고려대 나름 힘들어서 저희는 그냥 누가 올라오든지 저희가 항상 원하시는 농구해서 이길 수 있게 준비해서 좋은 경기 하겠습니다. 저희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저희가 연습한 것만 해라.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면은 경기가 잘 알아서 풀릴 거다 그렇게 지적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연습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준비해서 이기고 이제 중앙대 고대에서 이긴 팀 준비 잘해서 연달아 두 번 이길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.